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나경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회 축제 34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인 최현백 시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마이스가 사실 코로나라는 큰 이슈로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백연 마이스를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할까? 직접 만나고 정말 소통하는 데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만큼은 저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백현 마이스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마이스 센터가, 컨벤션 센터가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런 센터들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던 많은 단점들을 백현 마이스가 수용해서 굉장히 좋은 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경쟁 구도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권 의원님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어떤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짜봤었습니다. 컨벤션 뷰로를 빨리 만드셔서 이 모든 사전 마케팅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백현마이스 센터가 단순히 대관 장사하려고 만드는 센터이기보다는 뉴 비즈니스를 만들고 뉴 비즈니스 이벤트를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센터로 네, 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이익을 주민들이 결국에는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센터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마이스가 무엇을 위한 마이스냐, 마지막에는 이제 주민 참여 또는 지역 참여, 이런 한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익성 올려라, 가동률 올려라,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는 컨벤션 센터 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사례들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안에서 힘을 키워야 되고, 사람이 나와야 되고, 운영을 계속해서 주체가 컨벤션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컨벤션 비료는 바로 즉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미리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마이스 산업이 이 지역에 들어온 의미가 있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마이스 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실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시하는 사람들은요, 수익이 있어야지 전시를 합니다. 15,000 정도 되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쟁이 아닌 상생 전략, 저는 이것은 약간 반대입니다. 여기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특화 전시회, 특화 컨벤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는 브랜드가 브랜드를 점점 알려야 돼요. 해외에 그러한 글로벌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전시장이 없어도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만약에 그럴듯한 전시장을 마련해준다면 날개를 달것 같아요. 저희 킨텍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숙박입니다. 걸어서 올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호텔, 이거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의 그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국제복합지구 지정입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올수 있게 하는 교통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하고 지역 마케팅 조직은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이스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짜리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이 거래선도 확보할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고요. 그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 보자. 이게 뭐냐면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촉진해야 되느냐? 컨벤션 뷰로라는 애들이 좀 책임지고 촉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센터 없어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여가 돼야 되는 거냐면, 좋은 컨텐츠가 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그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거고,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거고, 전시를 하자면 그 기업이 와서 그 지역 기업들이 거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지역 마케팅 조직인 CBB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남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서비스나 공급 체계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 업체가 아니고 이 도시에 와서 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뽕을 뽑을 정도로 좀 시민들께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또 관여하시고 더 많이 의견을 내주시는 게 발전의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경제 활동 차원에서 이것을 근접할 것이냐,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놔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 성남의 의안이 돼야 돼요. 참고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 맞지만은 유니크해져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제 웬만한 토론은 다 됐으니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공통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짓느냐? 정치적인 영역이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개발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준비하는 거는 아마 원래 12월 말이었는데 1월 정도로, 1월 달에 공모 지침이 나가면 3개월 뒤인 4월 달 정도면 나오고 그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진짜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도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으나 큰 계획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느냐 알겠으니까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일단 2023년에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예상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무조건 들어온다, 언제 들어온다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타시에서 의외로 견제가 심합니다. 결국은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합니다. MOU도 맺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남시로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지요. 내일 물어본 게 도대체 주차장 몇 면 확보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전시컨벤션센터가 몇 대 이거를 좀 구분해서 달라 해서 그 내용이 오면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하겠고 보존등급 2등급지라서 그런 여러 가지 연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상황치까지는 어떻게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큰 건 당연히 국가산업, 뭐 국가에 관련된 거는 킨텍스나 이런 거대한 데서 하지만 우리 수요에 맞는, 그냥 IT, BT 산업에 맞는 그런 수요는 우리 성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화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힐튼 호텔하고 이 백현 마이스 컨벤션 지역을 해놓고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되면은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하에 당연히 지하에 그 도시도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기후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피해서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막히죠. 정자동 관련된 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하를 파거나 아니면 입체도로를 올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니면 도로폭을 넓히거나 이 입체도로 지하를 팔려다 보니까 상하수도관 같은 이런 지하 매설물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이 한가 공간적으로 그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그 총체적인 교통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나야 그 결정된 것이 우선협상 대상자랑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국적기부 의뢰 근무하면서 미국의 한 10개 컨벤션센터하고 하노바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갔다 왔는데 그 라스베가스와 싱가포르의 컨벤션센터를 벤치마킹한 것 어떨까 싶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거기가 인공의 관광 자원이 있어요. 관광 자원하고 연계된 그런 전시 컨벤션센터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세계에는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연초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 관련 전시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남에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특화 컨벤션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라스베가스가 객실이 한 20만 실 정도 되고요. 싱가포르 한 6만 5천 실 정도 됩니다. 근데 데일리 평균에서 이렇게 예약률 보면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은 우리가 라스베가스 하면 이제 환락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카지노 비중이 매출 전체를 보면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라스베가스는 전시 컨벤션의 도시로 밖에 돌아오고 변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즐길거리. 안전하고 오기 편하고 이동하기 편하고 먹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고 그게 결국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고 그게 마이스 도시로 가는 전초입니다. 한 번 더 참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백현 마이스! 화이팅! 네.